안녕하세요. WSL로 SSH 서버 열기를 준비한 소프트웨어학과 이은구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VS 코드를 통해 WSL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S 코드를 설치하고 그 설치한 VS 코드에 WSL을 설치하고 이후 외부에서 컴퓨터로 들어오는 포트 포워딩을 해줍니다. 다음 방화벽을 설정하고 컴퓨터에서 WSL로 연결되는 포트 포워딩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SSH 서버를 실행한 후 접속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S 코드를 설치해줍니다. 이 링크를 들어가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WSL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버전의 우분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후 윈도우스 기능 켜기 끄기에 들어가 리눅스용 윈도우스 하위 시스템과 가상 머신 플랫폼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주고 재부팅을 하면 됩니다. 파워쉘을 열고 이 명령어를 쳐주면 이와 같이 나오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버전은 2라고 뜨면 됩니다. 이후 VS 코드를 열고 확장에 WSL을 검색해 줍니다. 이 메뉴에 나오는 WSL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VS 코드 좌측 하단에 초록색 무언가가 생길 겁니다. 이걸 눌러주고 WSL의 연결을 눌러주면 WSL이 실행이 됩니다. 다음은 WSL에 SSH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터미널에 sudo apt-get 데이트를 해줍니다. 암으로 이 명령어를 통해 SSH를 설치해 줍니다. SSH-V를 통해 SSH가 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포트 포워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 포워딩은 현재 공유기로 오는 포트 연결을 해당 컴퓨터로 연결해 주는 과정입니다. 포트 포워딩을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연결을 컴퓨터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 현재 IP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아이피를 주소창에 치고 현재 저는 LG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화면이 뜨지만 다른 통신사나 특정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 이런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이 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춘 포트 포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유기에 있는 패스워드를 확인해주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우선 매번 IP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P를 고정 할당해 줍니다. 현재 PC의 맥 주소를 찾아 현재 PC에 할당되어 있는 IP 주소로 고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넷 설정에 들어가 추가를 누르고 SSH의 기본 포트는 22번이기 때문에 22번 포트를 사용해 줍니다. 내부 IP 주소는 파워쉘을 열어 ipconfig 명령어를 사용하여 확인해 줍니다. 추가를 눌러주고 설정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방화벽 설정입니다. 방화벽에서 고급 설정을 들어갑니다. 고급 설정에서 인바운드 규칙, 새 규칙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포트 번호는 마찬가지로 22번을 사용합니다.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바운드 규칙을 설정하고 아웃바운드 규칙은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부에서 현재 컴퓨터로 들어오는 포트 포워딩은 방금 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외부에서 컴퓨터로 들어온 연결을 또다시 WSL로 연결해주는 포트 포워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SL은 현재 WSL이 깔려있는 컴퓨터를 마치 공유기처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트 포워딩을 해주지 않으면 컴퓨터로 들어오는 연결을 WSL이 받을 수 없습니다. WSL의 IP 주소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바뀐다면 이 과정을 매번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IP 어드레스를 입력하여 현재 WSL이 갖고 있는 주소값을 확인해 줍니다. 이 ETH0번에 있는 주소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WSL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파워쉘을 사용해 줍니다. 이때 파워쉘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만 이 포트 포워딩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슨 포트는 22로 하고 리슨 어드레스는 0.0.0.0을 사용하여 모든 어드레스에 대한 22포트의 연결을 WSL로 돌리도록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2를 사용하고 어드레스는 방금 전에 확인한 WSL의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해주고 이 명령어를 통해 잘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SH 서버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서비스 SSH 스타트를 입력하면 실행이 됩니다. 이후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현재 SSH가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러닝이라고 뜨면은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접속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P는 처음에 찾았던 외부 IP를 사용합니다. 포트 번호는 저는 따로 설정을 해놔 2222를 사용하지만 기본값인 222를 사용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접속이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